안녕하세요. 고문고양 내려옵니다. 아까 저 친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끊겼어요. 이거 송이엔젤 까는 거 하다가. 그래서 오늘 다이소 아트박스 후기를 할 건데 가는 거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몰라서 그냥 다이소 그게 안 올렸으면 그냥 뭐라 해야지?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 동영상만. 알겠죠? 아, 저가 이 중에서 아, 다시 말해야 되네. 아, 짜증나. 해파리랑 얘는 모르겠고 얘랑 해파리랑 얘 그리고 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아까 얘 빼고 다 좋아요. 근데 아까 추측 하다가 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없는 애들은 상어, 돌고래, 펭귄 이거 붕어인가 뭔가 어쨌든 붕어 어쨌든 이거 수다. 그리고 상어 이건 모르 위얼이 아니 고래, 돌고래, 상어, 수달, 펭귄, 해파리, 붕어인가, 뭔가, 어쨌든, 붕어? 뭐야, 이렇게 있어요. 네, 귀가 있는지, 응? 요게 뭔가 잡혀져요. 여기에. 뭐지? 몰라, 어쨌든. 뜯어볼게요. 상어일 것 같은데? 아, 펭귄이네? 아, 귀여워. 아, 이거 잡혔구나. 이게 잡혔어요. 아, 귀여워요. 두 번째. 손이 이제. 아, 펭귄, 아, 귀여워. 좋네요. 제가 여기에다가 장식을 할 거예요. 다, 요게, 하나대로. 네. 이렇게 있었구요. 아, 보이지? 안 보이죠? 아, 이거 어떡하니? 잠깐만요. 네. 어쨌든, 높이를 했고요. 뭐야. 이제 다이소 후기를 할게요. 엄청 많아요.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아요. 제가 갖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찾아보니. 저번에 잘안 찾아보니까. 어쨌든, 옆에 놔두고. 옆에 놔두고 소개해드릴게요. 어우, 너무 많다. 맞다. 아트박스 이거. 하나 사와서 6,400원이에요, 하나에. 400원이에요. 참, 안 보이네. 이렇게 있고요. 저 친구랑 같이 간 거거든요, 둘이 혼자. 아, 맞다. 여기 영수증도 있었는데. 진짜 많이 샀어요. 네. 잠만요. 아, 맞다. 아래는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엄마 핸드폰인가? 뭐, 이거 찍는 거 있잖아요. 뭐, 번호. 그거랑 사인이랑 안 했거든요, 다.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 수 있어요. 18,020원을 썼고요. 20원은 봉투값이고요. 이렇게 썼어요. 2,000원은 3개 샀어요. 2,000원짜리. 하나씩 집히는 대로 소개해드릴게요. 왜 이렇게 꼬이지? 어쨌든. 스티치 이거 파일인데, 저는 애착괴물 만들 때 여기 깔아놓고 할 거라서, 그냥 파일 이렇게 안쓸 거고요. 이거 1,000원이에요, 하나에. 이거 다른 무늬도 있었는데, 진짜 많았어요. 한번 까볼게요,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뜯어지죠? 아유, 이게. 어머. 판다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너무 감동. 쓰레기 나래. 와.
아, 이렇게 쓰는 거네. 여러분,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참, 에이, 여기다 놔야겠다. 그냥. 그래서 뒤로 해서 이렇게 하면 딱 좋네요. 아, 좋네. 하고 다음은 으악 촛불 두 개. 저번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촛불이 없더라고요. 근데 팔렸더라고요 다. 그래서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봤더니 촛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하나 1,000원이고요. 그리고 요 크림 케이스. 이게 제가 립밤 만들 때쓸 거고요. 세 개에 1,000원이고요. 두 개, 큰거두 개에 1,000원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샀어요. 다양하더라고요. 종류가. 이거. 제가 이거 펜이 있는데 이 색만 없는 거예요. 이 색이랑 다른 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것만 샀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하나에 1,000원. 이거랑 초록색인가? 뭔가 그거.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랑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거, 펜. 이게 어떤 분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이게 검정색이랑 빨간색, 검정색이랑 파란색인가? 뭔가. 그거 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샀어요. 저 라이카님도 있었어요. 아까 친구 어머니가 라이카 어머니이거든요. 일단 1,000원. 와, 어디 갔니? 이거 1,000원 수첩이고요. 피피커버 수첩 1,000원이에요. 매수 100매네요. 어머. 좋네요. 예뻐요. 많고 막 예쁘네요. 여기 넣어놔야겠다. 쓰레기. 얍. 이거 펜시 지퍼백 1,000원이고요. 56매입 있어요. 이렇게 있고요. 하트 무늬가 그려진 거예요. 1,000원. 많이 또 샀어요. 그리고 핸드크림. 저가 블루베리 핸드크림을 샀고요. 원래 복숭아 살려다가 블루베리가 어떤 향기일까 알고 싶어서 이거 샀어요. 블루베리. 1,000원이고요. 복숭아, 딸기, 블루베리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블루베리도 샀어요. 아, 지금 진짜 더워요. 왜냐하면 겨울인데 이제 봄이에요. 근데 오늘 다이소랑 그 아트박스 후기 다 찍고 아니 가는 거다 찍고 방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1시간 30분을 놀았어요. 좋네요. 향기 좋아요, 진짜. 너무 조그만한 것 같아. 어쨌든 핸드크림을 샀고요. 바르고 해야겠다. 요새 건조해서 손이. 그리고 핸드크림이 제가 그냥 무슨 냄새 있는데 그게 무슨 냄새인지 몰라요. 근데 양은 많긴 한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어디 갔어요? 뭐야? 이제 조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이게 제가 그냥 원래 테이프인데 테이프 이거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거 핸드폰 그거 거치대로 하려고 했어요. 이게 해보았더니 진짜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핸드폰
받친데 진짜 잘 돼요. 동영상 찍을 때 이렇게 하고 올게요. 이렇게 잘 보여요. 진짜 짱 좋아요. 지금 이 받침대를 좀더 했거든요. 우와. 어쨌든. 어쨌든, 이거 2,000원이고요. 잘한것 같아요. 잘산것 같아요. 앞으로 이걸로 찍을 거예요. 사용해서. 어우, 아래에 진짜 쓰레기가 많네.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거 진짜 갖고 싶었어요. 근데 좀 구석에 있었더라고요. 저거 안 보이는데 네트망이에요. 진짜 저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바구니 뒤에 있는 네, 선반에 이게 있더라고요. 아, 진짜 드디어 찾았어요. 그래서 네트망 하나를 샀어요. 이거 E 사이즈로 했고요. 약33 곱하기 26cm 하얀색으로 샀어요. 원래 검은색 살라다가 그냥 하얀색으로 샀어요. 아예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안 보이. 아. 그리고 이거 이 바구니 이거는 2,000원이고요. 이거 1,000원이에요. 아까 네트망 이거 2,000원 이고요. 이것도 2,000원. 2,000원. 근데 이거 꼽아질까? 아, 꼽아지긴 하네. 2,000원.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이게 저번에 갔는데 이 모양의 마스킹 테이프가 없어서 이번에 사왔어요. 있어서. 뭐야? 어딨니? 이렇게 예뻐요. 이거 어떤 분이 많이, 어떤 분들이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봤어요. 저 이거 여기에다 넣을 거예요. 원래 있는 거 여기 서랍에 있거든요. 첫 번째인가? 세 번째에 있거든요, 지금. 네, 이거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또세 개를 샀답니다. 네, 이거 땡땡이 검은색 땡땡이를 했고요. 뜯어볼게요. 이것도 사고 싶었는데 저번에 못 샀어요. 그냥 엄마가 딱세 개만 사라고. 마지막으로 또 마스킹 테이프. 이것도 땡땡인데 하얀색 바탕이에요. 네, 검은색 땡땡이랑 하얀색 땡땡이가 있어요. 회색인가 하얀색인가 어쨌든. 이제 끝이에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보이시죠? 없어요. 안 보여. 으악. 근데 많이도 샀어야 했는데. 야, 어머, 괜찮니? 너희들이 여기 가라. 여기 있어야 돼. 내 팬더는 안 샀는데, 그냥 보여드릴까? 그냥 해, 보여드리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딨니? 있다. 하얀색이라 잘안 보이네. 죄송해요, 진짜. 어딨어? 이렇게 줄게요.